강아지 피부가 안 좋을 때 우리 보호자님들이 하시는 제일 많은 게 여기저기서 막 영양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양제가 막 가루로 이렇게 퍼먹는 것도 있고 펌프로 된 것도 있고 젤리도 있고 막 캡슐도 있고 너무 많고 종류도 많고 막 이것저것 먹이기도 하고 가끔씩 보면 막 너무 겹쳐서 여러 개 먹이는 경우도 많고. 자, 정리해 주세요. 일단 대표적으로 피부에서 좋은 영양제는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당연히 뭐 항염증 효과도 있고 피부 장벽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질 성분들이 이제 세포들 사이에 잘 구성되어 있어야 장벽증이 탄탄하니까. 네. 지방 성분이 함유된 오메가3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 제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가 산소 많이 접촉이 돼서 산패가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캡슐 형태로 많이 권유를 드리고요. 근데 간혹 이제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 캡슐이 젤라틴 성분이 또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돼지 껍데기 이런 걸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젤라틴을 잘라서 사료에 좀 뿌려서 먹이라고 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알러지 있는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좋은 상태인데, 문제는 입냄새가 좀 심해지고요. 이게 네, 생선기름이기 때문에 엄청 심해지고 엄청나요. 거기다가 이제 기호성이 이 아이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아예 안 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환자들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요즘 뭐 사료가 워낙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피부에 꼭 필요한 주성분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어떻게 하면 꼭 먹일 수 있을까라고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메가3를 먹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잘 먹여보시되 제한이 있으면 먹이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어느 회사 제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레도닐이라고 새로운 보조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제가 논문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름이 생소해서 이게 뭔데 알러지 효과가 있지? 라고. 네. 어쨌든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됐는데. 네. 최근에 그게 출시가 됐어요. 레도닐이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기름으로 된 성분으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데 처방을 해보니까 일단 뭐 보호자들이 엄청 뚜렷하게 좋아졌어 이렇다기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춘천에서 서울대까지 오시는 보호자분이 그거 처방받겠다고 내원하신 적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레드닐로부터 뭐 후원이나 지원? 아 전혀 전혀 확실합니다. 네, 전혀 그렇진 않고요. 이제 오메가3만 먹여라. 오메가3는 일단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네. 이제 논문이랑 근거를 네,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보호자분들 막 보면 피부에 좋다고 하는 엄청난 성분들 다 먹이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항산화제를 네, 네, 먹이고 네.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보조제들의 그런 근거가 이게 부족하면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이걸 넣어주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더 들어간다고 반드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족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보호자분 특히 그렇게 영양제를 찾는 보호자분들이 어떤 정말 필요한 영양 요구도를 못 맞추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 아이 피모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간혹 정말 간혹이지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수시랑 상담을 하거나 조금 릴렉스 하시는 게 좀 좋을 그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이 영양제 먹였더니 좋아졌더라.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이것 때문에. 그쵸. 얘 피부 좋아야 되는. 근데 사실 그 아이한테 맞춤 영양제가 있었을 그쵸, 수도 그쵸. 있는 그 아이가 그게 부족했다가 이제 하면 드라마틱하게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건 좀 딴 얘긴데 좀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뭐 이 연고를 바르고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졌는데 이 연고 꼭 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 아이한테 맞았을 뿐이지 만약에 모든 아이한테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그건 스테로이드고 그건 장기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큰일이네요. 그쵸. 드라마틱한 효과가 모두에게 있다는 건 드라마틱한 부작용도 모두에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여하튼 이제 피부과 전공이로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건 오메가3밖에 없다. 오메가3. 네, 그리고 요즘 레도닐이 나오고 있다. 오메가3야 오메가6 비율 이런 걸로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 보조제로는 오메가3 위주로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메가6는 사료에도 좀 많이 첨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보호자님들 피부 영양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피부 오메가3 먹이시면 되고 레도닐 제품 피부과 전공의 선생님은 추천해 주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